동심의 초형 여행을 지금 한 달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강원도 속초의 물치항에 와이프하고 비치를 걷다가 여기 아주 레크레이션 비이클 멋있는 차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여행하시는 조국에 사시는 은퇴하신 부부를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차종이라든가 또 여기서 이 차를 가지고 여행하시면서 좋은 점, 또 불편한 점, 또 추천하실 이런 등등을 한번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오셨어요? 의정부에서 왔습니다. 아, 의정부요. 아, 지금은 은퇴하시고 이제는 이렇게 여행을 다니시나 보죠? 아주 만족하시나요? 네. 예. 그럼 선생님, 이 차가 민정도 무슨 차예요? 거든요. 아, 네. 분명 얼마 안 됐네. 아주 네. 브랜뉴네 아주. 현대. 현대. 캠퍼 4. 아, 캠퍼 4. 아. 이게 그러면 그 휘발유를 쓰는 겁니까? 뭐 디젤이요. 아, 디젤 쓰는 거예요. 그 힘은 좋겠네. 아, 그럼 뭐 얼마 안 됐으니까 새 차인데 그 4기통입니까? 6기통입니까, 이게? 그 통수는 모르겠어요. 아, 이게 피스톤이 이 정도 사이즈면 한 4기, 6기통은 되겠네요. 괜찮으시면 가격을 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가격은 한 8,300만 원 정도. 아, 8,300이라는 게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다 꾸며놓은 상태? 네, 현대에서 정품으로 뽑아. 아, 현대에서 이렇게 레크레이션 비에클을 완전히 뭐 침대고 안에 내부, 그 다음에 바깥에 외부도 다 이렇게 설치를 준비를 해서 파는군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선생님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요 앞에를 이렇게 열면은, 네. 이렇게 앞에를 열면은 이렇게 앞에 조수대가 있고 저 운전대가 있는데 앞에가 이제 이렇게 요 의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나요? 네, 앞으로. 앞으로. 그리고 돌기도 해요? 아, 회전은 안 돼. 아, 회전은 안 되고요. 아, 그다음에 이게 현대. 에서 나온 차인데 지금 아주 하얀 색으로 굉장히 잘 나왔네요. 예, 그리고 이제 옵션이 그 요것도 한번 열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이왕 보여주시는 김에 잘 보이시면 저 이 차를 보시고 또 독자들이라든가 이 저 분들이 마음에 드시면 또 구입할 수도 있으니까요. 요것도 이제 이게 앞뒤로 움직이면서 운전대가 있고 앞에 옵션은 저 내비게이션이 있고 에어컨디션 다 있고 그죠? 예. 에어컨. 네. 에어컨은 앞에만 가시는 거예요? 앞에만 있고요. 네. 아, 요것도 문이 열립니까? 네. 이렇게 열면, 이렇게 열어봐 주시겠어요? 네. 아, 요렇게, 아, 이렇게 완전히 북박이로 이렇게 돼서 나오는군요. 이게 뭐 컨트롤 롤이 있고, 이건 지금 여기 시스템에 돼 있는 건가 보죠? 이게 원래 내부는 싱크대. 아, 싱크대. 가운데 냉장고. 냉장고, 아이씨, 아이씨. 수납장. 아, 수납장. 아, 그 다음에 스토브는 뭘로 되어 있어요? 밑에는 청수. 청수 50. 아, 그러니까 저 물. 아니, 청수가, 오수가 50이고 청수가 70. 물. 아, 그러니까 청수가 50이고? 네. 아니, 청수가 70. 70. 오수가 50. 어, 그렇구나. 이게 다 이게 박스로 되어 있네요. 아, 그렇구나. 예, 네, 그리고 그 뒤쪽으로 오시게 되면 뒤에가 지금 아주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두 사람이 자기에는 아주 컴퓨터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이렇게 매트도 있고, 요건 에어 매트인가 봐요? 에어 매트 이거 이제 아주 상놓은 거예요. 아, 물을 넣어가지고 뜨뜻하게. 아니라 네. 공기. 아, 공기로. 아, 굉장히 단단하고 좋네요. 요거 까니까. 요건 수납장이 옆에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안에는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내장도, 인슐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다가. 인슐레이션도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아주 그, 난방, 온방도 잘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4인 탑승에, 네. 4인 시침. 어, 그래요? 있어요. 네. 아, 그게 올라갑니까? 네. 올라가면 또 두 사람이 또 자요? 네. 저기 매주 이렇게 좀. 아, 그래. 유선생님, 이왕 보여주시는 김에, 룹탑좀 한번 올려봐 줄 수 있어요? 이게 또, 어닝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닝이 참 좋네.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예? 햇볕을 또 커버하고, 그 다음에 비가 오면 비도 커버하고, 이게 참 조그마하면서도, 아주 그, 여기서 두 사람이 자고, 또 루프탑을 올리게 되면 또 두 사람이 잔다고 합니다. 아, 이게 아주, 이 밑에도 수납장이 많이 있네요. 이게
밑에도 접었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제 의자. 아 이거가 이거 의자. 이 상태로 할 때는 주무실 때 이렇게 하시고 세우면 또 의자가 돼가지고 한 여섯 명 정도는 편안하게 또 앉을 수 있나 보죠. 아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루프탑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기 올라가게 되면은 저 아래에서 또 두 사람이 컴포트블하게 이렇게 잘 수가 있고 또 이게 올라가게 되면 저기 또 위에 또 베드가 또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가 두 개 있으면서 양쪽으로는 캔버스로 다 양쪽으로 다 되어 있고 앞에는 스크린 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안에서 바깥의 뷰도 볼 수가 있고 아 이게 굉장히 이게 현대에서 이거 RV가 잘 나왔네요. 튼튼하게 정말 잘 나왔네요. 선생님 이 차가 가지고 기동력이 좋죠. 차가 작으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시내나 뭐 지방이나 이렇게 길이 막혀도 기동력이 좋으니까는. 근데 아우 지금 올라갔네요. 올라가니까 아주 저기 앞에 스크린 도어가 열리게 되면 밑에 이제 바닥이 침대가 되고 아 그렇구나. 윤 선생님 오늘 저 만나면서 반가웠는데요. 아 지금 은퇴하시고 이제 우리나라 그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좋은 차 가지고 이렇게 캠핑을 하고 다니시는데 이 차에 좀 자랑거리가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자랑거리라고 뭐 할 거 뭐 있습니까? 뭐 둘이 다 이렇게 부부가 다니게 딱 막 다니겠지. 네, 이 차가 두 분이서 사모님하고 다니시기에는 아 딱 좋아요. 근데 스토브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싱크대도 있는데 혹시 샤워는 어떻게 하시나요? 샤워는 야외 샤워기가 있는데 네. 이거 설치하고 네. 그냥 씻는 건데 잘 안 해요. 아 그러시구나. 화장실 오늘 얘기하면 이런 데 와서 아 네. 아 예. 예 이런 이제 시설이 돼 있는 이런 캠핑그라운드에 와가지고 단체로 쓸 수 있는 이런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장을 사용하시는군요. 그러면은 이 국내에 제가 와보니까는 아직은 그 한국이 그 미국같이 사용하는 물이라든가 뭐 전기 후값이라든가 여러가지 시설이 외국같이 잘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뭐 쓰레기가 발생되면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싫고 가요? 아 여기서는 일체 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만약에 음식을 해 먹거나 그래도 뭐 국물 나오고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아, 담아가지고 가시는구나. 아. 근데 제가 이제 여행을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보니까는 그 캠핑을 이런 텐트를 치고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레크레이션 비에크를 가져와 놀다 가시는 분들이 떠난 뒤에 그 자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몸을 남겨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선생님은 그렇게 다 가지고 가시는데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 때문에 그 주민들이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기회에 선배로서 이런 여행을 직접 하시면서 이거 좀 우리 후벌자들 이게 지금 하고 싶은 분들한테 뭐 경험담이라든가 아니면 또 지켜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쓰레기만 잘 여기서 처리하시고 가지고 가시든지 여기 안 버리고 가고 여기 청소해주고 하고 그럼 괜찮아요. 네. 네. 그리고 네. 땅가 지금 그것 때문에 제일 이게 주민들이 주위 사람들이 안 좋아요. 네. 근데 우리 한국에도 이게 지금 이런 RV 시스템이 작든 크든 뭐 이런 캐러반 이렇게 캐러반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밴 스타일로 나온 것도 있고 버스 스타일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행하시는데 그 사용할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유튜브 들어가서 찾아다녀요. 아 찾아야 돼요? 네. 아 일부러 이 차를 무료 차박지만 아 무료 차박이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보셔야 되는구나. 네. 근데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면 나오잖아요. 유튜브에 나와요? 아니, 인터넷 들어가면. 아, 인터넷 들어가면? 아, 그러시구나. 그래가지고, 그럼 예약을 하고 가시나요? 아니, 예약 안 하지. 그냥 가면 돼요? 지금 여기. 예약하는 것은? 네. 무료. 무료. 유료. 유료, 유료. 예고 하는 데는 이제 예약. 아, 네. 지금 여기 여기 물치 해변인데, 강원도 속초에. 예? 네? 무료죠? 아, 여기 처음 왔어요? 네. 아, 그러시구나. 사모님은 어떻게 이 차가 그 마음에 드시나요? 네. 아 근데
근데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차를 은퇴하시고 타가지고 여행하시면서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예? 예, 사모님은 럭키하시네. 예, 두 부분이 이렇게 행복하게 맛있는 것 해 드시면서 좋은 차에서 편안하게 여행하시는 거가. 하여튼 저기 윤 선생님 이렇게 만나 뵙고 저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제가 저기 저 이거를 보시는 많은 독자분들이 아마 이 차를 보시고 막 도움이 많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인터뷰 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차를 그럼 저 주문하셔가지고 얼마 만에 나오셨어요? 네, 빠르면 6개월이요. 아, 빠르면 6개월이요. 아, 그 바로 있지는 않고 주문을 해가지고 좀 6개월이나 1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군요. 아, 아까 처음에 가격이 8천 얼마라고 그러셨죠? 8,300. 아, 8,300 정도면 뭐 가격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네요. 뭐 저기 가성비가 좋은 것 같더네. 가격 대비 물건이 좋네요, 아주. 아이고야. 근데 한번 안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응. 그래. 처음 말이에요? 자기 엉망인데. 제가 새 차고 여보. 그 다음에 베드도 좋고. 이거 나중에 또 접어줄 수 있어요. 이 대포항에 오신 여기 속초에 오시니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아, 공기 맑고 해변 좋고 뭐요. 아, 그래 좋은데요. 뭐 나쁜 점은 없어요? 아, 있죠. 뭐가 있어요? 회가 너무 비싸. 아, 회값이 비쌉니까? 네. 근데 여기가 원래 비싸더라고요. 아, 대포항이요? 아니, 대포항이 좀 싸고, 야, 물치항인데. 물치항이.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저, 이 앞으로는 이 캠핑카를 가지고 여행하시는 분도 많고, 일반적으로 텐트를 가지고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저, 물치항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그 횟집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런 말씀 참고를 해가지고 가격을 조금 좀 저렴하게 해서 많은 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죠? 예. 아, 근데 회는 싱싱해요? 예, 회는 싱싱해요. 아, 그 회를 좋아하시는군요. 예. 주로 회를 좋아하시면 이 저, 동해로 쭉 내려가시면서 뭐 주문인도 있고 저기 부산까지 내려가면서 회 좋은 거 많던데요. 많아요. 근데 남쪽은 좀 쌉니까? 남쪽은 더 싸지요. 아, 그렇군요. 아. 아, 그래서, 아, 물치, 이런 영상을 또 보게 되면은 물치항 근처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아, 우리도 좀 값을 좀 저렴하게 해서 좀 상권을 좀 좋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여기 상인들은 안 좋아하는데. 네. 이 얘기는. 아니요. 이것을 용기 있게 하셔야 돼요. 바가지를 안 씌워야 손님이 많다니까. 사람이 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 사람이 그 장사가 돼야지 많이 팔고 적게 낳고 많이 팔면은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물가라는 것은 어디가 뭐 비교가 되니까 얘기하는 거지 비교가 안 되면은 저기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윤 선생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서로가 도와주는 거지 뭐. 며칠이나 계실 거예요? 내일은 딴 데로 가야 돼요. 안 돼. 얼로 가실 거예요? 600마지기, 평창 600마지기로 출발하려고. 아, 그러면 집 나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이틀 됐지, 이틀. 이틀 됐어요? 하룻밤 됐어요. 아, 그럼 보통 한번 나오시면 며칠 만에 집에 돌아가세요? 보통 2박 3일은 하는데요. 네. 다 봐야지. 아, 근데 2박 3일 해보시니까 저기 이게 차에서 주무시는데 괜찮아요? 네. 사모님하고 이게 뭐 불편하거나 뭐 이렇게 저 마음이 잘 맞으시나요? 둘이 생활한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외래 집에 계시는 것보다 네? 이렇게 저 자연과 함께 차 안에서 좁은 공간에서 두 분이서 이렇게 더 사랑스러우시겠네. 아, 이게 더 좋죠. 그리고 좋은 공기, 새로운 음식도 해 드시면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나오면은 길게는 두 달, 짧게는 한 일주일 정도는 있다가 들어가려고요. 선생님은 이틀 정도 있다가 들어가신다는데, 이제 앞으로는 점점 길어지겠네요. 저 일주일도 계시고, 뭐 이렇게 오래. 예. 네. 경험이 쌓여. 해안도로 타고 일주일 서해안에서 출발해가지고, 동해안까지 한번 일주일하려고. 예, 여기 한국이 얼마나 좋아요. 삼면이 다 바다 아니에요. 서해, 남해, 동해. 예? 가는 곳마다 다 그
특색이 있고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회도 어디 가나 다르더라고요. 예, 아주 살기 좋고 또 먹거리 최고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예, 아주 앞으로도 건강하게 좋은 여행하시고 재미난 그 회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여기 물치항인데요. 여기가 이제 비치를 끼고 이렇게 하루 이틀씩 와가지고 이렇게 캠핑도 하고 놀다 가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 텐트도 많이 쳐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비에크를 가져와서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앞에 물치회 센터라고 있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방파제가 연결되어 있고 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거 전망도 좋고 물도 깨끗하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차박도 하시고 캠핑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